에나보. 에나보 의외로 많네요. 7명이 합격을 해서 5명이 갔습니다. 에나보. 에나보가 사실 주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학비가 장난 아닙니다. 인터내셔널 학생이나 타주 학생에게는 5만 불대 받기 때문에 사립대학이랑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이 갔다.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랭킹을 보면은 에나보가 답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에나보 같은 경우에는 취업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취업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은 에나보 선택에 대해서는 좀 말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갈 학생이면은 다른 명문 사립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US 체프릴에 한명 등록했고 한명 갔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멜론 4명 합격했고 4명 갔어요. USC는 10명 합격을 했고 4명 갔어요. 생각보다는 적게 갔네요. 자, UC 샌디에고 17명 갔는데 3명 갔습니다. 야, 이거 알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샌디에고 정말 가면은요, 이게 만만한 대학이 아니에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로 이제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기가 한 학기 스메스터로 이제 운영되는 학교는 여유나 있지. 쿼터로 운영되는 학교는 10주 단위예요. 그럼 10주 단위로 자기가 리포트 써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부모님들 중에 자녀분을 이제 바이올로지 쪽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야, 바이올로지 랭킹 얼마냐? 어디가 좋냐? 뭐 이렇게 해서 뭐좀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UC 샌디에고 좋습니다 어머님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UC 샌디에고 바이올로지는 대학원 과정이 좋은 거지 학부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오히려 리버럴 아츠 컬리지나 이런 데가 더 낫거든요. 제가 과거에 샌디에고에 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UC 샌디에고 학생들 굉장히 많이 만났고 저 역시도 샌디에고에 학생들 보냈어요. 그래서 GPA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제가 여태까지 샌디에고 학생들 중에서 GPA 좋은 학생도 많이 못 만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텍사스 볼까요? UT 어스틴. 아, 이런 대학을 많이 좀 지원하시지. 자, UT 어스틴 한 명밖에 합격을 안 했고 한명 등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UT 어스틴 교회의 땅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 앞서 그 UC 다른 학교들보다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곳이다. 다만 이런 학교를 갈 때는 공대를 가야 되는데 사실 합격이 녹록지 않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한 명밖에 합격을 안 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텍사스 UT 어스틴 합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텍사스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를 거기서 마치는 게좀 편해요. 그리고 이제 100% 내신 든다. 어느 텍사스에 있는 고등학교든 그러면 자동 입학입니다. 그래서 좀더더 유리하죠. 조지아텍 2명 합격했는데 1명 갔다. 아, 왜안 갔을까 1명은? 이 학교도 공대론 굉장히 뛰어나고 학교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뭐 같은 랭킹인데 UC 어바인이랑 비교가 안 되죠. 조지아텍이랑 어떻게 UC 어바인이랑 같은 랭킹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자, UT 어스틴, 이 조지아텍 이런 학교들은 자기네 주 애들 먼저 뽑아요. 그 다음에 타주 또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나중에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랭킹에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랭킹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요? 랭킹 높이려고 지원자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원자가 많으려고 타주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얼리 액션 열어놓으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지아텍이 약간 손해를 봐요. 랭킹에 있어서. 유티 어스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워낙에 이두개 학교가 공대로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랭킹이 치고 올라오는 거지. 뭐 2, 3년 전에 40위권에 속했잖아요. 근데 개별적인 랭킹. 자, 스탬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두개 학교의 대학 랭킹은 거의 뭐 최상위권이다. 미국 내. 최상위권이다.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스탠퍼드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지아텍 갔어요. 공부하려고.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학교가 얼바인인데, 24명 합격해서 2명 갔네요. 그리고 NIU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의외로 좀 적었어요. 많이 지원 안 했나? 13명. 그리고 간 학생들이 8명.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NIU 스턴을 제외하고는 제가 좀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메디슨 볼까요? 메디슨 같은 경우에 2명 합격해서 2명 갔다. 메디슨 나쁘지 않아요. 요즘 뜨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이과 쪽으로. 원래 메디슨은 한국에서는 경제 뭐 이런 쪽 출신들이 그 교수진들이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위스콘신 주 정부에서 메디슨을 굉장히 스템 쪽으로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전략적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컴퓨터 가는 거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UIUC는 워낙에 뭐 큰 캠퍼스 가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합격장을 받았네요. 26명. 등록하는 학생은 4명. 부모님들이 사실 UIUC 뭐 랭킹이 한 뭐 35위 정도 하니까 뭐 우리 아이는 위치였던 뭐 코넬 떨어지니까 이 정도 학교 가서 그냥 보내면 되지 라고 보낸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일리노이 주에 있는 UIUC는 주에 있는 거의 수제급 학생들 또는 천재급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일리노이 주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공계 쪽 스템 쪽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걔네도 어디가 있어요? 걔네들이 가는 대학이 UIUC입니다. 그 애들 MIT 안 가요. UIUC 가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곳에 있는 많은 명문고등학교의 수제 애들 정말 머리 똑똑한 애들이 다 가르고자 하는 대학이 UIUC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UIUC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UC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학 주립대학들은 어너스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해요. 그래서 UIUC에 내가 합격장을 받아서 그냥 간 거하고 어너스로 합격된 거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이게 만만하게 볼 대학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합격해서 간 학생들 보면은 그냥 졸업장 따기에 급급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만하게 볼 학교 아닙니다. 갔다 그러면 열심히 열공해야 돼요. 그리고 가기 전에 준비 반드시 해야 되고. 자, 워싱턴 대학은 우리가 잘 알려진 게 컴퓨터 사이언스. 또 의대로도 유명하죠. 6명 합격했고 1명 갔습니다. 근데 의외네요. 왜냐면은 사실 시애틀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워싱턴 주가 따지고 보면은 약간 고립되어 있거든요. 의외로 타주에서 날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애틀에 많은 먹거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구글링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IT 쪽으로 굉장히 핫한 동네가 시애틀입니다. 그 실리콘 포레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만약에 뭐 유덕에 컴퓨터 사이언스로 들어갔다. 그럼 그 학생은 취업이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이 학교도 사실은 자기네 주 애들을 우선시해요. 자기네 주 애들은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1학년서부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타주 애들이나 인터내셔널 애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1학년서부터 들어가는 애들이 어느 표인가 보니까 뭐 2%인가 3%인가 밖에 안 되고 대부분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합격 통지 받은 다음에 엔지니어링에서 3학년 때 어플라이를 다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주권자들 뭐 저희 이런 학생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를 보면은 43위 합격생이 11명 있고요. 그리고 등록한 학생 4명 있습니다. 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볼까요? 컬럼버스에 있죠. 1명 합격했고 1명 등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후 날씨 이런 것이 이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국과 진짜 흡사하고요. 제가 갔었을 때도 괜찮았어요. 자, 퍼듀 유니버시티 보면은 퍼듀는 7명이 합격했는데 1명 갔어요.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시티 2명 합격해서 1명 갔습니다. UC 머서드는 4명 합격했고 1명 갔어요. 랭킹 올라온 거예요. 자, 시라큐스는 4명 합격했고 2명 갔습니다. 시라큐스는 미국 학생들한테는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과가 인기 있고 한국 학생들한테는 건축학과가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학생도 NLCS 다니다가 시라큐스 간 학생이 있습니다. 자,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보면은 7명 합격했고 1명 등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98위에 속한 오레건 대학 1명 합격했고 1명 등록했고요. 그리고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마찬가지로 1명
합격했고 한 명 등록했습니다. 퍼듀 노스웨스턴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 한 명 등록, 한 명 합격. 커뮤니티 컬리지가 나스 있어요. 한 명 갔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아트 쪽의 학교들인데 이 아트 쪽의 학교들로 간 학생들 수가 꽤나 돼요. NSS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트 쪽으로 간 것도 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아트 쪽으로 최고의 학교인 리지디에는 다 떨어졌네요. 학생들이 다 떨어졌어요. 리버럴아츠 컬리지로 간 학생들은 이제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클레모트 맥케나 컬리지. 좋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리버럴아츠 컬리지 중에서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명문이고요. 라파에트 컬리지 한 명입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자, 이상으로 NSS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어느 학교로 진학을 했더라도 제가 좀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제 다시 한번 미국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부모님들은 대학을 먼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좋은 결과를 못 얻어요. 좋은 명문 대학원, 좋은 연구소로 가려고 그러면은 스펙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리고 연구핏이 맞아야 됩니다. 최고의 명문 대학원, 최고의 핫한 연구소에 내가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에 맞는 이력을 대학교 다니면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대학으로 과연 내 자녀가 갔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아직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저희 LU학원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히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학생들은 제가 그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보내왔습니다. 이 영상에 이렇게 말할 정도면 뭐 자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은 자녀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 또 대학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